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컨버스 척지십 로우 유니버시티 골드 카모 신발을 리뷰하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좀 더 내구성 좋은 캔버스 천, 오프화이트 색상의 미드솔, 좀 더 푹신한 인솔 등을 특징으로 가진 척70은 기본적으로 척 테일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신발 자체의 디테일을 좀 더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었으니 척70 신발 자체를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에 제가 만든 척70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컨버스 척70 로우 카모 신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자체는 여타 다른 척70 로우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어퍼 전체에 걸쳐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캔버스 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척70과 동일한 신발이에요. 다른 점은 어퍼 전체가 밝은 노란색과 초록색들이 섞인 카모로 장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모 성애자인 저로선 이보다 좋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의 토박스는 오프화이트 색상의 고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색상의 고무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신발 전체의 기본이 되는 색상이 노란색과 초록색이다 보니 오프화이트 색상이 끝내주게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신발 전반부에 걸쳐 메탈릭한 느낌 그대로를 살린 신발끈 구멍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신발끈 구멍을 통과하는 하얀색의 기본 신발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끈 아래로는 캔버스 천으로 된 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어퍼 전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카모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인솔은 꽤나 푹신한 편이며 척 테일러 컨버스 로고가 검정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추가로 고무 소재를 인솔에 덧붙임으로써 착화감이 그나마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컨버스 신발의 착화감은 영 그렇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다른 척70 신발과 동일하게 신발이 꽤 크게 나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다운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척70 하이탑과는 다르게 로우탑은 신기하게도 정 사이즈를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정확한 사이즈감을 위해서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한번 착용해 보시기를 무조건 권장드리겠습니다. 신발의 아래로는 두툼한 오프화이트 색상의 미드솔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발의 내구성을 보호하기 위해 토박스 부근에는 보강된 스티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뒤편에는 컨버스 올스타 택이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발의 아웃솔은 갈색의 고무 재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신발은 제 마음에 꼭 드는 신발입니다. 카모 성애자인 저로서 카모 패턴을 가진 신발은 디자인 면에서 좀 더 편애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신발을 보신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발로 한껏 강조된 아웃핏을 만들 수 있는 그리 비싸지 않은 신발을 찾고 계신다면 이 녀석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컨버스 척70 로우 유니버시티 골드 카모 신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쪽 구매하실 건가요? 댓글에 한 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와 같은 컨텐츠를 더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